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홍대웅의 고전수필 의산문답입니다. 자, 조선 선비의 신성 불가침 영역, 공자도 절대 선일 수는 없습니다. 자, 세상의 중심은 또 중국이 아니죠. 자, 이 사진은 대성지성 문선왕이라는 위패인데요. 공자입니다. 우리나라 향교에 가면 제일 위치 좋은 곳에 대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모신 위패가 공자입니다. 공자. 뭐 우리나라 단군도 아니고 공자를 이렇게 모셨는데요. 조선이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하면서 이 중국의 이런 뭐라 해야 할까요? 이 공자 등을 굉장히 더 극진히 대접했죠. 이것이 현대에 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중국의 성인들을 모셨고, 오른쪽은 또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모셨는데, 아무튼, 향교에 가면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선 선비의 신성 불가침 영역, 공자도 절대 선일 수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 유명한 배우들, 연예인들도 맹 우리처럼 똥도 누고 밥도 먹고 다 그렇습니다. 잠도 자고 방귀도 뀌고 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저도 옛날에 절에 가면 큰 스님 이야기 듣고, 야, 그분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일 거야,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죠. 자, 세상의 중심은 중국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 살게 된 세상을 바라보는 눈, 홍대용 의사문답 해설입니다. 자, 허자와 실용의 대화로 풀어낸 사물과 통찰을 통해 작가의 이념과 사상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의사문답은 중국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성리학의 공리 공론에 반대하여 정치 경제적 현실 문제와 과학 기술 역사 문학 풍습과 같은 우리 문화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하여 당시 조선의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던 실학자 홍대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향교에는 공자와 중국의 성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담은 홍대영이 북경을 다녀온 뒤 집필한 것으로 홍대영의 자연과학과 철학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허자와 실용의 대화 속에서 홍대용의 실학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이 드러나는데, 특히 지전설과 지구구영설은 조선의 우주관의 변화를 꾀하였으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에 대한 비판은 인식의 전환을 통한 현실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30년간 독서를 통해 당시의 유학을 통달했다고 자처하는 조선의 유학자인 허자는 60일 동안 중국의 여러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학문이 형편없음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자신과 참된 진리를 논할 상대가 없음을 한탄하고 세상을 버리고 은둔하고자 만주 지역의 명산인 우무려산에 숨어듭니다. 그러나 뜻밖의 우무려산에 실용을 만나 자신이 지금껏 자부해왔던 학문이 헛되고 오류투성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우쳐가게 됩니다. 실용은 허자에게 지구설, 지구회전설, 우주모함론 등을 설파하여 전통적인 우주관과는 판이한 새로운 우주관을 제시합니다. 허자는 처음에 너무 생소하고 혁명적인 주장에 경악하지만 놀라지만 차츰 명쾌한 논리로 굴복시키는 실용의 설명에 이끌려 새로운 우주관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됩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홍대용의 사상입니다. 홍대용은 실학자이자 문인입니다. 근대 자연과학자로 성리학, 천문학, 수학, 음악,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입니다. 홍대용은 당대의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 백성들의 삶을 질곡으로 밀어넣는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이런 고민의 결과로 그가 주장한 사상의 핵심은 중국 중심의 전통적 하위관의 변화와 신분제나 행정, 교육 등에서의 개혁이었습니다. 홍대용은 평등한 사회로 개혁을 꿈꾸가 동시에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중국과 평등한 관계를 꿈꾸었습니다. 자, 실용과 허자의 역할입니다. 실용은 실질적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죠. 실학적 가치관을 중시하고 혁신적인 논리를 주장합니다. 실용은 철학, 문학, 역사, 자연, 과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중국과 오랑캐의 분별에 관하여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 아니라는 태도를 드러내는 등 세상 만물의 이치를 두루 논합니다. 허자는 허점인데요. 공허란 뜻이잖아요. 유학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본문 내용의 전개입니다. 허자의 질문은 오랑캐에 대한 실용의 인식을 가져오았습니다. 실용의 대답은 국가나 문화의 개념에 우열이 있지 않다. 뭐, 그거죠. 우리 특수성이 있잖아요. 또 실용의 대답 2는 안과 밖의 구분은 서로 상대적인 것이다. 실용의 대답 3은 주나라 사람인 공자는 주나라를 중심으로 춘추를 썼다. 공자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감상하기입니다. 허자가 질문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유학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허자는 중국과 오랑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춘추를 지으면서 중국을 안으로 삼고 중국 사방의 오랑캐 속인 동이 우리나라죠. 서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 요즘 베트남 쪽입니다. 북쪽, 요즘 몽고 쪽이겠죠. 북쪽을 밖으로 하였습니다. 공자는 중국 중심을 생각했다는 거죠. 춘추는 공자가 지은 노나라 역사책으로서 안은 중심이고 중국 이외의 나라는 오랑캐로 봅니다. 동이 동쪽 오랑캐 우리나라. 우리는 오랑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중국을 팔배우 했죠. 공자를 최고로 이겼습니다. 서용은 서쪽 오랑캐, 남만은 남쪽 오랑캐, 북쪽은 북쪽 오랑캐입니다. 허자는 공자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용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공자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과 오랑캐의 구별이 이와 같이 엄격한데 지금 선생은 실용이죠. 오랑캐의 운수가 성한 것을 사람이 부른 것이라 하고 하늘이 때가 가져온 필연이라고 하니 옳지 못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선생은 실학적 세계관을 가진 실용인데요. 내가 오랑캐, 청나라가 오랑캐란 뜻이죠. 오랑캐의 운수가 성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니까 이건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항상 굴복되어 왔다, 그죠? 허자는 공자의 권위에 기대어 선생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실용의 생각에 대한 허자의 질문입니다. 실용이 대답했다. 실용은 실학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중국과 오랑캐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낳고 땅을 길러주니 무릇 혈기가 있는 것은 다 같은 사람이다. 만민 평등주의죠. 혈기는 핏기 아닙니까? 혈기는 살아있는 것. 그게 다 같은 사람이다. 중국인과 오랑캐는 같은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평등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홍대용의 생각이겠죠. 여럿 중에 뛰어나 한 나라를 맡아 다스린 자는 모두 임금이다. 중국의 임금은 황제고 우리나라 같은 사람은 그냥 제후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임금의 뜻은 한 나라를 맡아 다스린 자입니다. 문을 여러 개 만들고 성 바깥에 못을 깊이 쳐서 강토를 조심하여 지킨 것은 다 같은 국가이다. 그럼 국가의 역할이죠. 모든 나라 임금과 모든 나라가 다르지 않다. 은나라 머리에서는 관인 장보나 주나라의 가신 이모나 오랑캐 몸에 그림을 그리는 문신이나 남만에서 이마에 그림을 그리는 조제는 모두 다 같은 자기들의 풍속이다. 은나라 관이나 주나라 가시나 남만의 문신은 그 나라 고유한 풍속이다.
문화의 보편성과 또 개별성입니다. 열거하고 있죠. 열거법이고요. 하늘에서 본다면 어찌 안과 밖의 구별이 있겠느냐? 안과 밖의 구별이 없다. 안은 중국이고 밖은 요타가 있네요. 오랑캐인데 중국과 다른 나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서리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관적으로 나눈 것이다. 누가 나눴느냐? 공자가 나눴습니다. 그러니 각자 자기 나라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자기 임금을 높이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마찬가지이다. 중국과 오랑캐의 차이가 없다. 국가에 대한 평등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는 실용의 답변입니다. 대저 하늘과 땅이 변함에 따라 사람과 만물이 많아지고 사람과 만물이 많아짐에 따라 주체와 객체가 나타나고 주체와 객체가 나타남에 따라 안과 밖이 구분된다. 연쇄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대저는 대체로 보았어. 주체는 중요한 것이죠. 객체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는 중요한 것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안은 중심이고 밖은 주변이죠. 자, 하늘과 땅, 세상 만물이 많아진다. 이것으로 인해 주체와 객체가 나타난다. 안과 밖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안과 밖을 나눈 것 잘못됐다는 거죠. 중국을 중심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장육부와 팔다리는 한 몸의 안과 밖이고, 자신과 처자는 한 집안의 안과 밖입니다. 형제와 친척은 한 문중의 안과 밖이고, 이웃 마을과 변두리는 한 나라의 안과 밖이고, 법도가 같은 제후국과 임금의 덕이 미치지 못하는 먼 나라는 천지의 안과 밖인 것이다. 안과 밖의 예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열거법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죠. 물론 자기 것이 아닌데 간 것을 도둑이라 하고, 죄가 없는데 죽인 것을 원수라 하고, 내 오랑캐가 중국을 침노하는 것을 떼도둑이라 하고, 중국이 내 오랑캐를 번거롭게 지는 것을 도적이라 한다. 자, 중국이 주변을 공격하는 것은 도적과 같은 행위다. 뭐 옛날에 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서로 떼도둑이라 하고 서로 도적이라 하니 그 뜻은 한 가지이다. 자, 오랑캐가 중국을 공격하는 것이나 중국이 오랑캐를 공격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다. 자, 노나라는 주나라 무왕이 동생에게 내린 봉토를 그의 장남인 백금이 다스렸던 데서 시작된 나라였기에 주왕실을 섬겼습니다. 공자가 춘추라는 역사서를 저술할 때에도 이런 의식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이 글에서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노나라 사람인 공자를 주나라 사람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노나라 사람이 아니고 주나라의 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공자다. 이런 뜻이죠. 왕실이 날로 기울고 제후들까지 쇠약해지자 오나라와 초나라가 중국을 어지럽혀 도둑질을 하고 해치는 일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였다. 왕실은 안 주나라죠. 주나라가 기우니까 오나라와 초나라가 중국을 어지럽혀 도둑질했다. 오나라와 초나라는 박 오랑캐죠. 오랑캐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춘추는 주나라 책임으로 안과 밖에 대해서 엄격히 한 것이 또한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공자는 주나라,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나누었다, 안과 밖을 나누었다. 공자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대립법이죠. 의문의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 공자가 바다에 떠다니다 오랑캐족이 사는 곳에 들어와 살았다면 중국의 법을 써서 오랑캐의 풍속을 변화시키고 주나라 도를 여계에 일으켰을 것이다. 오랑캐 땅에 살았다면 오랑캐 중심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안과 밖을 나누는 분별, 따르고 물리치는 의리에 따라 마땅히 역의 춘추를 남겼을 것이다. 춘추와 반대되는 오랑캐 중심 세계관이 담긴 춘추를 남겼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공자가 성인이 된 까닭이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자를 성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허자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죠. 자, 중국 중심 세계관을 가진 허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가? 실용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한문수 필이고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철학적이고 또 사실적입니다. 또 논리적이죠. 주제는 잘못된 세계관에 대한 비판과 세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입니다.
세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성이고요.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18세기 후반 조선의 정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답 형식의 글이고요. 실용과 허자라는 가상 인물이 문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작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실용이 허자에게 질문하여 우둔함을 깨우칩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 공자가 등장하여 사실감을 높이고 있고요. 처리적 합법으로 허자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